간만에 쉬어가는 타임으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가지 유령을 부르는 방법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은 이런 종류의 것들이 정말 많고 유명하죠. 이 나라는 가만 보면 이런 심령에 관해 여러 특이한 것들이 많은데 분신사바와 같은 코코리상은 기본이고 여우창문이라는 손가락 모양을 만들어 유령을 보는 방법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코코리상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위저보드처럼 일본 글자인 히라가나와 예, 아니오가 적혀 있으며 예와 아니오 사이에 토리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토리이는 일본 신사 앞에 세워져 있는 문입니다. 시작은 판 위에 동전을 올려두고 시도하려는 사람들의 손가락들을 동전에 올립니다. 저는 쫄보니까 주문은 외우지 않을 겁니다. 글처럼 주문을 외우고 만약 어떤 존재가 온다면 동전이 움직여 글자를 가리키며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친 후 코쿠리상에게 토리이를 통해 돌아가달라 말합니다. 안전하게 돌아가면 다행이지만 그 존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무서운 무언가가 일어나겠죠. 여우창문은 그림에 보이는 대로 손가락 모양을 만들고 그 공간을 통해 반대편을 본다면 그 어떤 존재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존재와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이 여우창문은 사실 일본 창작 동화에서 나왔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동화에서 나온 내용이 어쩌다 이렇게 무섭게 변질됐을까요? 한국에는 분신사바가 있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한 번쯤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문이 동네마다 다른가 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오디세이 그라세이였는데 어디는 오디세이 그라세이라고 하네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주문이 있다고 합니다. 도무지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일본말 오이데고다사이, 한국말로 와주세요라는 말이 변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분신사바 역시 종이에 OX를 크게 써두고 질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종이 위에 펜을 올려 시도하는 사람들이 맞잡고 주술을 외우면 됩니다. 제가 했을 때는 빨간 펜만 사용해야 된다. 뭐 그런 규칙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코코리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질문이 끝나면 그 존재를 돌려보내야 하기에 정중히 이제 끝내도 되냐 물어보아야 합니다. 무사히 끝나면 그 종이를 태우거나 찢어서 버려야 완전히 끝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그 존재가 잘 떠난다면 다행이지만 떠나지 않는다면 각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여러 괴담들이 있죠. 떠나달라 정중히 부탁했지만 그 존재가 떠나지 않아 그게 너무 무서워져 그냥 손을 떼버려 불러온 그 존재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것 말고도 신기한 놀이가 있는데 그건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했던 춘향이 놀이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궁금한 것을 묻기 위해 했다는 놀이로 제목부터 할 수 있듯 남자들은 할 수 없는 놀이이며 미혼의 10대 소녀들이 즐겨한 놀이라고 합니다. 방 안에 술래가 가운데에 착석하고 술래를 빙 둘러 7명에서 10명의 소녀들이 둘러앉습니다. 춘향이를 부르며 노래를 반복적으로 술래에게 어떤 존재가 씌일 때까지 부릅니다. 존재가 술래에게 내려오면 질문도 하고 잃어버린 물건도 찾고 난 뒤 보통은 평범하게 제정신으로 돌아오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존재가 술래에게 씌일 때까지 노래로 된 주술을 외운다고 하니 상상만으로도 무섭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위저보드도 코코리상과 분신사바와 비슷합니다. 예, 아니오, 그리고 알파벳이 적힌 판 위에 움직일 수 있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판에 손가락을 올린 뒤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존재가 왔다면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 위해 판이 움직일 것입니다. 위저보드 역시 질문을 마쳤다면 잘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찰리 찰리 챌린지, 블러디 메리, 조금 다른 방향인 혼숨 등이 있습니다. 모두 한때 유행했던 강령술이죠.
이런 강령술도 유행을 타고 새로운 종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오늘은 새롭게 알게 된 어둠의 음악 의식이라는 강령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비교적 최근에 새롭게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보면 혼숨이 생각나는데 혼숨보다는 순수한 느낌도 듭니다. 먼저 문이 있는 방에 준비물을 준비해줍니다. 준비물은 악기, 핀, 소금물 한 잔, 소금, 종이 한 장, 연필. 촬영을 원하는 이는 카메라를 준비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숨을 곳까지 마련된다면 밤을 기다립니다. 밤이 되었다면 불을 끄고 문 앞에 악기를 두는데 이때 악기와 문 사이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악기는 작은 것이 좋습니다. 플룻이나 기타 같은 소형 악기들이 좋다고 하네요. 선택한 악기에 자신의 피를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손가락을 사용하는 악기면 손가락에서, 입을 사용해서 내는 악기라면 입술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필을 사용해 종이에 연주를 부탁한다는 글을 적어두는데 이때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이 따로 원하는 곡을 부탁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네요. 메모가 작성됐다면 악기 옆에 둡니다. 미지의 세계에서 온 영혼, 당신이 하는 노래를 나를 위해 연주해 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내 악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는 노래를 나를 위해 연주해 주기 위해 라는 주문을 외웁니다. 그 후에 여러분이 있는 곳과 악기가 있는 곳에 소금으로 선을 그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면 숨어 있을 장소로 소금과 소금물 한 컵을 챙겨 숨습니다. 이때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악기를 볼 수 없어야 합니다. 숨었다면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연주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 끝났다면 숨은 곳에서 나와 소금으로 선을 그린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선의 가운데를 끊습니다. 이때 문과 악기 사이에 서지 않도록 주의하며 연주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면 됩니다. 메모했던 종이를 세 번 접어 소금물 컵에 넣습니다. 그 후에 눈을 감은 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연주를 멈추셔도 됩니다. 나는 정말 즐거웠어요. 그렇지만 지금 거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주한 이를 존중하며 아침이 오는 것을 경고로 알려주는 것이기에 그 존재가 떠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물을 사용하여 악기에 피를 닦아내면 끝입니다. 만약 그걸 빼먹는다면 끊임없는 연주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사히 연주가 끝나지 않는다면 아래 방법을 따라하세요. 연주 중에 집에서 큰 소리가 들리거나 연주가 끝나 소금선까지 갔을 때 이미 소금선이 망가져 있거나 악기가 망가져 있다면 주의를 요합니다. 소금물 한 컵을 들고 재빨리 악기 옆으로 뛰세요. 이때 문과 악기 사이에 서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악기와 문 사이에 소금물을 끼얹으면 잠시간 그 존재의 힘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그것을 환하게 만들 것입니다. 연주 부탁을 썼던 메모를 다섯 조각으로 찢어 소금물에 넣어 적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연주를 중단시켰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머물기를 바라요. 라는 세 번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소금물을 뿌리고 15초 내에 끝내야 하며 만약 지났다면 악기를 들어 10초 정도 엉망인 연주를 보여주어 그 존재의 연주가 더 훌륭했다는 것을 인식시켜줍니다. 그 후에 불을 켜고 1시간 동안 아무 소리 내지 말고 기다린 뒤 소금물을 이용해 악기에 묻은 피를 닦아주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 어둠의 음악 의식을 보고 참 세상엔 별게 다 있구나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참 참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도전하겠죠. 저는 쫄보라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위험할지도 모를 것을 시도조차 해보고 싶지 않네요. 어떤 의미로는 할 게 너무 많아서 시도조차 할 엄두도 안 납니다. 사람은 결국 다 똑같나 봅니다.
나라 상관없이 미지의 세계를 경험해보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호기심과 재미로 끝난다면 너무나 다행일 텐데 말이죠. 마침 밤인데 오늘 밤 유령에게 연주 한 곡 부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전해보시는 분들이 무사히 그들을 돌려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안전하게 꿀잠 주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